등뼈, 등뼈, 척추, 척추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지금 사실 여기서 머리 부분 안 보이니까 이게 골반뼈가 여기 보이고 있고, 이거 이제 골반뼈가 보이는 그럼 이제 밑으로 다리가 있는데 밑에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이게 뭐겠어요? 탄을 하고 있던 그런 것 같네요. 탄요. 단추. 이게 뭐라고 써있더나? 써있질 않네. 이게 뭐라고 이런데 써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단추인가? 단추. 이것도 전혀 이게 써있는 건 없네요. 지금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저기서 여기 10m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유해가 유해가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탄이에요. 탄 이게 우리 거. 이게 M1탄 이게. 뒤가 밋밋한 게 M1탄. 적군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적군 이건 우리 M1탄. 그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그건 뭐예요? 어?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시야간에 전과복을 할 때 머리를 잘라가지고 복을 했다는 거. 머리를. 아. 어? 머리를 잘라가 버렸네. 머리를. 어? 머리를. 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이 정도면 유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보면 요 뼈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총알이 박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박혀 있죠? 네. 박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 저 밑에 조장소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서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다리 부분이 있고 등뼈, 턱뼈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특이하게 이런 동아줄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그 성분이 썩지 않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지금 이게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게 이제 탄트립 부분이고 이런 건 이제 아마 우위 비 올 때 입는 우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우위의 일부분일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 야구단 M1탄이 아직 쏘지를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총알은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그럼 이런 걸 보겠습니다. 피아 판단할 때 바로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피아 판단할 때 아 우리 여기서 쐈다는 얘기는 이 전문사가 쐈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부분은 현재 보이지 않고 우리 이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조출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유해가 여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부분 유해로 이렇게 이런 유해는 어디 뼈이겠어요? 여기 어깨 이쪽 뼈인데 이렇게 여기 하나밖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넓은 이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구가 죽었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지 이건 한 구 죽은 거겠지만 정말로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된 상태에 남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거의 묻히지 않은 상태예요. 노출돼서 나왔다고 보면 가장 가능한 거예요. 이런데 보면 하여튼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거 뭐냐면 이거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런 거 그런 거 이거가 지금 남아있는 거고 이런 거 마찬가지죠. 또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보니까 피머락에서 여기 허벅지 뼈 이거 같은데 완전히 파열돼 버려 가지고 맞아 가지고 다 갈기가 이렇게 터진 거죠. 이 모습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습 하나로. 기장 이분들이 싸울 당시에 그 출발한 중공군이 이쪽 방향에 있었나요? 적방이 이 방향. 적방향 이 방향에. 예.
그 당시 빛이 아까 만년필도한테 빛이 많이 나, 거울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 학기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 그 나이에는 아무리 전쟁이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칫솔 같은 거 미군에다 하다 보면은 면도 이거 면 이거 바르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많이 나와요. 이런 건 어디 뼈겠어요? 여기 여기 있는 거 쇄골 여기 이거. 이건 칫솔인데 다 다뤄버려가지고 칫솔이요? 저 전쟁터였지만은 이는 아마 또 그때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이런 데 뜯어보면은 이런 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군번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이런 데에 이런 데에 군번이나 이름이 그때는 칫솔이 귀했겠지. 아 칫솔 귀하죠. 이와 같은